지난 화요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부 고발, 공익 제보를 하신 분 오늘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서 목소리까지 좀 변조하는 점 청취자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러니까 그 불법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그런 업로드 업체를 양 회장이 직접 운영했다. 맞습니까? 업로드 업체는 아니고요. 예. 그 내부 직원들 2, 3명을 시켜서 예. 업로드 활동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직원한테 회사 출근해서 그런 불법 음란물을 올리도록 시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바깥에 사무실을 차렸다는 얘기예요? 아,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헤비 업로드 조직들이 있는데요. 그 예. 조직의 일부를 관리하기도 했고, 예. 또 부족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일부 업로드도 했고, 또 아마 외부에 서버를 두고, 예. 거기에서 끌어올리기라는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불법 음란물이 문제가 되고 위디스크나 파일럿이 회사 공식적으로는 불법 음란물에 대한 공식 입장과 그 조치가 어떤 것들이 취해졌었습니까? 사실 작년부터 양진 회장의 지시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 대해서는 유통시키지 말라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 대해서는 거의 유통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고, 아, 그리고 저희들도 가끔씩 모니터링을 하는데 예. 실제로 많이 사라져서 참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올해 7월 28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에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예. 어느 시기부터 언제까지 그 업로드 활동을 했는지는 잘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작년에 6개월 정도 업로드 활동을 했었고, 예. 예. 올해도 업로드 활동을 시도했던 아, 정황들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런 거 올리지 마라라고 지시하고 그런 걸 걸러서 없애라라고 해놓고 뒤로는 정작 그것들을 많이 올리도록 했다 이 말이네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뮤레칸과 그 필터링 업체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양 회장이 직접 만든 거 맞습니까? 2008년도에 양 회장이 인수해서 예. 얼마 전까지 양 회장 소유로 직접 예. 소유하고 또 예. 경영도 했었던 업체입니다. 아, 설립이 아니라 인수. 근데 이제 그 네네. 직접 인수해서 그걸 운영할 때, 필터링 되지 못하도록 하는 무슨 조치를 했나요? 이런 그 불법 음란물에 대해서? 뮤레카 필터링 업체를 양 회장이 소유하고 경영한 건 사실인데, 네. 저희가 뮤레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체 조사를 해본 결과 예. 뮤레카에서 필터링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불법 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발견 못했다. 네네. 아. 그리고 이 필터링 업체가 그왜 디지털 장의사 업체를 또 연결돼 있고 저뭐 직접 만들었다 뭐 이런 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실제 필터링 업체는 저작권 보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수적인 업무로 유해 동영상 차단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요. 예. 디지털 장의사 업체를 새로 만든 건 아니고, 예. 최근에 그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많이 유출되면서 디지털 장의사 업체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디지털 장의사 업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 문제되는 영상들을 삭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디지털 장의사 업체들이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영상물 삭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뮤레카라는 필터링 업체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뮤레카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싼 비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어차피 뮤레카가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직접 피해자들이 찾아오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를 찾아줘라는 서비스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줘 서비스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뭐 악성 댓글 삭제나 법률 지원 같은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만든 거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새로 받는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지금 제보자께서 파악하고 계신 바로는 뭐 필터링 업체나 디지털 장의 업체가 전부 조직적으로 공모돼서 불법을 저질렀다까지는 발견한 바는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면, 네. 제가
이번에 제보하면서 같이 제보했을 겁니다. 네, 아무튼 거기까지는 발견한 뱀바 없다는 말씀이시고, 다만 네네. 양 회장이 겉다르고 속다르게 업로드 업체를 뭐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많이 올리고 이것만큼은 확인됐다 이 말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이제 수사에 착수하고 이러니까 양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뭐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뭐 업로드 조직 활동까지 시켰으니까 만약 네. 그것이 발각되면 사실상 뭐 구속을 명키 어려운 상황인 예. 것입니다. 그래서 예. 양진호 회장이 자신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속칭 바지 사장이라는 대표이사들에게 예. 또 운영팀이나 이런 걸 총괄하는 임원들에게 예. 모든 책임을 전가하도록 회유 협박을 지속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되면 이번 사건으로 구속이 되면 3억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 또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1억 원 정도 지급하겠다. 벌금을 맞게 되면 거기에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기도 했고요. 또는 경찰 조사 하루 전날 모 임원에게는 500만 원의 현금을 주면서 허위진술을 좀 유도하는 이런 지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잘 통하지 않자 또 내가 구속되면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까라는 취지로 여러 번 협박성 발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는 의혹 가운데 하나인데, 양 회장이 상류층 콤플렉스가 있어서 상류층하고 교류하고 싶은 욕구가 많았고, 뭐, 너 누구 얘기를 얼핏 듣고 대통령 꿈을 꿨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네, 어떤 뭐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찾아와서 양 회장에게 사주가 대통령이 될 사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양 회장이 이 스님을 극진히 모시고 회사 인사에도 일정 부분 관여하게 하고 또 여러 번 회사로 데리고 와서 임직원들 관상도 보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이 스님이 뭐 전라도나 경상도 일대에 뭐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나두간 보물이 있다고 해서 실제 직원 한두 명을 투입해서 거의 1년 동안 군속 탄진기로 그 보물 찾아나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직원 폭행, 엽기 행각, 그 직원 사찰, 뭐 마약 투약, 뭐 비자금 조성, 몇년 동안 양 회장 곁에 같이 계시면서 이런 사실들 쭉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알게 된 일들도 있습니까? 저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것들이 많고요. 제가 회사에서 감사팀 업무를 하고 또 최근에 법무팀 업무를 하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 것들이 있었는데 양 회장의 엽기적인 행각들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마초를 직원들과 함께 했다거나 마약을 상주로 했다거나 이건 정확히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그 회사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사장의 이 폭언이나 폭행과 같은 또 엽기적으로 뭐 머리 염색시키고 이런 갑질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회사에 같은 불법을 저지른 또 한편에서는 이 사회 전체에 대한 가해자들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점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다만, 그 내부 직원들 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양 회장 등에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건의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다만, 그 노력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게 되고 또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영상 피해자분들께 많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 통감하고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 직원에 대한 사찰, 그리고 뭐 지난 화요일 날은 조금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그 업로드 업체 운영 관련된 그런 폭로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그 공익 제보 내부 고발을 하시게 된 계기는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2, 3년에 걸쳐서 부단히 해왔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못했고요. 특히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에 저희 자체 조사 결과 업로드 조직까지 운영했었고 또 올해도 운영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예. 이런 방식으로는, 내부의 활동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을 좀 빌리고 또 세상에 알려서, 예. 데이터 성범죄 영상만큼은 근절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내일 양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양 회장 처벌과 이어서 직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걸 두려워한 나머지 제보에 나서신 건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처벌이 들어왔다면, 양 회장과 함께 증거를 인멸하고 아마 범죄를 숨겼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네. 양 회장이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또 이로 인해서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임직원분들이 또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건데요. 네. 그 부분에서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이 네네. 말씀이시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신변보호에서 목소리 변조한 제보자였습니다.